너 이거 온라인으로 하면 망해. 사람들이 컴플레인도 많이 할 거고, 이건 직접 보고 사야 되는 물건이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펀딩 수로는 한 앵콜 포함해서 한 20건 이상 되는 것 같고요. 펀딩 액수로는 한 25억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닷의 대표, 그리고 3살 아이의 아빠 지성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을 한국에서 마치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체 복무를 3년간 하면서 데이터 분석 컨설팅 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제가 일하는 방향이라던가 성향을 좀잘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연구원이 끝나자마자 비디오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었어요. 브랜드들을 만나보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주얼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공방도 찾아가보고, 사실 손기술 하면은 한국 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정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손기술을 20, 30년 동안이나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시장을 잘알 수가 없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시장을 조금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장인분들과 같이 상품을 만들면은 되게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와서 이제 제이닷이라는 브랜드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면서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얘긴데, 너 이거 온라인으로 하면 망해. 사람들이 컴플레인도 많이 할 거고, 이건 직접 보고 사야 되는 물건이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성향상 누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뭐좀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내가 하면 달라지겠지, 난할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부딪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펀딩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펀딩 수로는 한 앵콜 포함해서 한 20건 이상 되는 것 같고요. 펀딩 액수로는 한 25억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뭔가를 만들 때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원석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방법도 될 수도 있고, 찾은 차별화 포인트를 실제로 주얼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는 이제 다양한 장인분들과의 인터뷰와 협업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로지아라는 주얼리 브랜드를 오픈을 했고요. 제이다 펄이라고 해서 진주를 농장에서 공수를 해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이다 트리를 만들어서 지금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가 지금 3살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뭔가를 하더라도 오래 사용하는 그런 물건을 사자,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래라는 개념 자체가 뭐 밤낮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10년 동안 쓸 수 있는 트리여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는 트리를 만들고, 낮에도 햇빛이 쨍하게 비쳤을 때 예쁜 트리를 만들려면은 형태 하나하나, 재질, 그리고 색깔 정말 세밀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트리를 제작하는 공장 자체가 뭐 미국의 대형사라던가 유럽까지 전부 납품을 하고 있어서 많이 트리를 만들어 봤는데, 너네 트리만큼 이제 하이 퀄리티는 진짜 없어,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싸워서, 아,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지금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트리 펀딩을 진행을 하고 집에서도 되게 예쁘게 꾸몄었어요. 행사 때문에 제가 꽃을 받았는데 꽃을 꽂으니까 또 너무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서, 아, 이게 굳이 치워야 되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게 꽃으로 오너먼트를 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다양한 꽃들을 조합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고 있고요. 사실 막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많이 가꾸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리를 두고서 그 위에서 오너먼트로 충분히 계절 분위기를 내실 수 있게, 내지는 그냥 정말 트리 하나만 봐도 365일을 크리스마스와 같이 느끼실 수 있게 제이닷이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서포터 분들에게 정말 큰 행복을 전달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만든 상품을 통해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복함을 전달하고,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 이거 제이닷 거네? 라고 하면은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